만남을 너무 이쁘게 드시게 생각을 해요. 거기 앉아있는 모습이 딱인데요. 아, 둘이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찰떡이에요. 아이고, 조심해. 어, 글로 올라간다고? 와이, 힘들 텐데. 아주 힘들 텐데요, 거기는. 아, 푸바 언니도 그쪽으로는 못 올라갔어. 어, 루이가 대범하게 굵은 나 오메.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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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애기들이 발톱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아, 발톱을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저렇게 굵은 나무도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네요. 굉장해요. 자, 끝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아, 회사님, 오랜만이지 여기서 식사하는 거. 아, 맨날 집에서 먹었었는데, 그지? 자, 쿠바가 먹던 자리에 우리 아회사님 먹고 있어요. 아, 오늘 중단 걸주는 어, 굵은 나무를, 오, 다 올라갈 수 있겠어요. 맙소사. 우리 쿠바도 시도하지 못했던. 조심해라, 너희들. 떨어지면 아파요. 우와. 아,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되네. 네, 마무리가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마무리 못 했다, 그지? 어,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어, 대단한데. 아, 회사님. 역시 자태가 고우십니다요. 네. 아, 회사님. 어찌 우리 자태가 고우실까요? 예뻐요, 예뻐. 너희들 엄마 먹는 거 방해하지 말고 놀아라. 엄마 다 먹을 때까지. 이쁘네, 이뻐, 이봐요. 아이, 애기랑 놀아주는 게 너무 이뻐요. 아이, 봐요. 근데 후이바오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 자, 우리 아이바오가 먹이를 줬는데도 지금 애기들이랑 노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푸바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일 우리 아이바오와 루이 후이가 이곳에 생활을 할 거예요. 우리 푸바오는 검역실에서 1일차를 보내기 시작했고, 우리 루이 후이는 오늘부터 여기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게 되는 첫날입니다. 아이 바오, 우리 여기서 젖도 먹이고 하면 돼, 이제. 종일 여기 있을 거니까. 아우, 잠자는 모습이 너무 거창한데요? 잠자는 모습이 너무 거창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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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여보세요? 아이 봐. 다 먹었네, 벌써. 근데 너무 많이 안 먹었는데? 많이 안 먹은 게 아니라 너무 대충 먹었는데? 아이 봐. 어우, 너무 대충 드셨어요. 이리 와봐. 대기로 와봐, 아이 봐. 아이. 아이 봐. 다 먹고 다 놀았어. 구경 잘했어.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상쾌지? 아이, 상쾌해. 아이 봐. 어때, 기분이? 오랜만에 나오니까. 상쾌했어? 아이, 좋아라. 아우, 후이. 야, 야, 야. 아유,
언니 너무 괴롭히잖아. 하지마. 아이, 언니한테 혼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언니한테 그러면 안 돼. 아이, 떨어진다 그러다가. 빨리 뛰어, 빨리. 옳지. 빨리. 루이, 빨리 뛰어. 옳지, 잘했어. 자, 이제 후이, 에잇. 내 공격을 받아라. 아이고, 그렇지. 넌 누구세요?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지한테 덤비는 거 아니야, 너. 응? 얘들아, 엄마 따라서 들어가자고, 이제. 응? 아니, 봐. 데리고 들어가자, 얼른. 아니, 데리고 들어가. 아니, 태어나자, 그래. 엄마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옳지. 옳지. 아이바오가 우리 쌍둥이들을 잘 퇴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통로까지는 할아버지가 퇴근을 시켰고. 아이사님, 그만 나갈 거고요. 데리고 퇴근하시라고요. 아이사님? 자, 아이고, 엄마 넘어서. 엄마 넘어서, 우와! 우와, 들어가자! 잘했어! 에이? 어? 오우! 먼저 들어가! 에이, 엄마, 금방 올 거야, 먼저 들어가! 그렇지! 옳지! 먼저 들어가, 옳지! 잘하고 있어! 아이, 좋아! 아이바우도! 그렇지, 들어오고! 루이도 따라 들어와, 엄마. 루이도 엄마 따라 들어와, 빨리. 옳지. 아, 후이 들어갔고. 옳지, 좋아. 루이야. 아이, 후이. 엄마 퇴근했잖아. 들어오세요, 얼른. 네. 러버. 네. 아빠 들어올 거야, 아빠. 자, 애기들 얼른 들어와요. 어이, 러버, 수고했어. 넌 들어가. 옳지. 너희들 또 아파 들어가는 거야, 지금 막. 바로 들어가세요. 엄마랑 상봉. 아, 회사님 퇴근 완료했습니다. 우리 꼬맹이를. 자, 꼬맹이를 퇴근 완료했어요. 에이. 아니야, 대나무 계속 주세요. 네? 에이. 아이고야, 아이고. 아프다. 아이, 루이 헛발 짚었어. 헛발 짚고 떨어졌어요. 아이고야, 조심해야지. 네? 꽁했네, 루이. 쌍둥이 장난친 사이에. 아이고, 코이도 골랐네. 없어서. 빨간 맛있게 드시고 계시고. 네?
금방 할아버지한테 젖을 얻어먹고도 배가 다 안 찼나 봐요. 또 엄마를 졸라서 결국은 이렇게 엄마 젖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사님, 오늘 대나무 좀 배불리 먹으려고 했더니 우리 애기들이 또 용서를 안 하네요. 아이방, 대나무 좀 배불리 먹으려고 했더니 이따가 먹어야 되겠다, 그지? 루이야, 거기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어? 루이, 자리를 제대로 찾았네. 어이? 루이, 그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야? 아우, 치명적이야. 루이, 할아버지 녹아버리겠네. 루이 때문에. 어이? 루이야, 할아버지가 너만 이뻐하는 거 아니야? 후이도 이뻐한다고 전해줘. 후이가 자꾸 루이만 이뻐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알겠지?
유채밭에 누구야?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에이? 뭐 하는 거야? 아유, 뭐해? 뭐해요? 자, 유채밭에서. 에이? 자, 유채밭에서. 에이? 뭔가 튀어나왔어. 아니, 유채밭에서 뭐 했나, 여기서? 유채밭에서 뭐 했어요? 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이? 루이. 자, 루이가 지금 젖을 먹고 배가 빵빵하게 부른데 아주 젖을 먹고 대나무를 먹는 연습을 잘 하고 있어요. 엄마도 거기 앉아서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언니도 거기 앉아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루이가 거기 앉아 있는 모습이 딱인데요. 아이, 아주 딱 어울려요 우리 루이. 아이, 루이 정말 잘 어울려요. 아. 알았어, 그럼 찍어줄게. 호이, 호이가 뒤에서 할아버지 어깨를 물었어요. 자기는 안 찍어준다고. 자, 옳지, 내려와. 아우, 좋아, 좋아. 아이, 아, 둘이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찰떡이에요. 너무 예뻐요. 와우. 아주 아주 이뻐요. 루이. 보이처럼 대나무 먹으라고. 아우,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아주 아주 예뻐, 예뻐. 이제 하지 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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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나요. 나요. 와요, 빨리. 나라 빨리 나라 나라. 헤이, 거기 들어가지 마라. 유채밭에 들어가지 마라. 어, 야. 오, 예. 안 돼,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아이, 진짜 이봐요. 아, 나이. 아이고, 유채밭에 토토가 싶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네. 제발. 삐졌어, 호이. 아이, 삐지는 거 아니야. 삐졌어, 형?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호이 삐졌지? 아이, 할아버지 삐졌지? 솔직히 해봐. 나 삐졌잖아. 아이, 삐지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최근 러버 탈모 관련해서 걱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러버 탈모는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의 수의사와 함께 연락을 해서
범위가 더 넓어지거나 아니면 2차 피부병으로 발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탈모 부위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이제 다른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데요. 탈모 부위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피부병으로 인한 탈모가 아니다라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탈모 부위에 새털이 잘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좀 주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탈모 부위가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조금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아마 점차 개선이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러브아웃 탈모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할 거니까 믿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자네. 자나.